이 정도 비면 샤워 이 바가지를 덮고 아 뭐야 이 정도 비면 머리가 감기네요 감기긴 아 어. 이 투정 어떡할 거야 편하지 않은 샤워죠 난 철들 생각이 없다 장맛비라서 그런지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온다 나에겐 어릴 적부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게 있다 저 비에 샤워를 하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리고 비 눈물이 다 씻길까 그래서 오늘 해보기로 한다 호기심이 많은 건지 빨리 죽고 싶은 건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난 행복을 느낀다 이 정도 비면 샤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? 제 로망이 이렇게 비 맞으면서 막 이빨 닦고 막 세수하고 한시네요 한시인데 솔직히 뭐 세수도 안 하고 네,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집만 이렇게 좀 하느라고 저는 원래 쉬는 날은 하루는 편집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냥 좀 뭐 영화 보고 막 놀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편집하는데 오늘 한번 편집하다가 비가 너무 오니까 한번 요 영상 한번 예 한번 해보죠 자 저희 집 앞에 바로 옥상이기 때문에 한번 비가 얼마나 오죠 오 이 정도면 뭐 우와 어 무서워 가능할까요 어 좀 살짝 좀 춥긴 한데 한번 제 꿈의 로망을 제가 지금 으아 비가 엄청 옵니다 과연 어 차가워 아 이게 수건을 잠깐만 어우 누가 나야겠다 어우 차가워 아무도 없긴 하는데 이게 과연 비가 조금만 더 오면 샤워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카메라 설치로 어떻게 되냐 대책도 없이 오긴 했는데 이거 뭐 방수겠지 뭐 이거 방수 아닐까요 이거 카메라 와 더웁니다 비가 쏜다 비가 굉장히 더웁니다 우와 얼굴 깜뽀 깜짝이야 너무 신나 우와 더웁니다 비가 카메라가 렌즈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렌즈 할래야 돼 그래서 이 바가지를 덮고 아 뭐야 물이 와 땅이 여기 자 빗물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빗물이 여기 빗물이 있어서 이걸로 하고 여기 옥상이라 비가 더 오면 올수록 아 눈이 안 매워지네 눈 돌리죠 세수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워 와 뭐야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행복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 정도 비면 머리가 감기네요 감기긴 아 해보십시오 비가 비가 좀만 더 왔으면 좋겠는데 아